이제 뭐 하면 돼요? 영속성은 뭐를 영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줄어들지 않는 거. 네.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 있죠? 토지는 시간의 경과라든가 사용 등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에 보면은 이게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이 감가상각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적 감가상각이에요. 그죠? 줄지 않으니까. 그죠? 물리적 감가상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라는 거는 성립되지가 않죠. 왜? 소모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건물은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신축할 수 있잖아요. 토지는 이게 안 된다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유에 따른 이익과 사용 이익 있죠. 이거를 우리가 분리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요 소유 이익을 우리가 자본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용 이익을 소득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자본 이득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양도 차익 아시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 기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그 사용료 받을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소득 이득, 이게 임대 수익이에요. 소득 이득이라는 게. 그러면 이두 가지가 왜 가능하냐면 여러분들이 생수 있죠? 1,000원 주고 사가지고 저한테 800원에 임대 주면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잖아요. 제가 따서 마시면 그만이잖아요. 그잖아요? 라면 한 봉지 1,000원에 사갖고 다른 사람에게 500원에 임대 줘도 역시 손해죠.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왜 가능하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은요, 다른 자본 시장과는 달리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은요, 이게 우수해요. 가치 보존력이 우수해요. 자, 여러분들이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있죠? 그렇잖아요? 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왜? 없다 그러면 마음 아프니까 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너무 많아서 처치곤란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장롱 속에 10년, 20년을 처박아 놨다 그래서 걔네가 다 없어지냐고요?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꺼내서 내다 팔면 그 가치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이 되는 거예요. 토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얘가 줄어들지 않는 애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가치가 어떻게 돼요?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선호도가 높은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게 어디서? 영속성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영속성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도 걔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죠? 부증성은 늘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부동성이라는 건 움직일 수 없는 애예요. 그 기본적인 특성을 잘 인식하시면 밑에 나오는 파생 특성이 쭉 정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개별성이라는 건요, 물리적 측면에서 토지는 다른 토지와 대체할 수 없어요. 그왜 대체가 안 되겠어요? 왜? 왜? 개별성이라는 거예요. 위치가 틀리잖아요, 위치가. 똑같은 위치에 토지가 없죠.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는 A지와 B지 또는 A지와 C지, A지와 D지 사이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다르게 평가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는 토지가 없냐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부동성에서 파생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파생되는 특성을 보게 되면은 무슨 원칙이 성립이 안 된대요? 예,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 일물일가의 법칙은 상품의 동질성에 기초한 거예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일물이익과의 법칙은 동일한 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종류의 상품 가격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스타땡땡 커피 얘기했었죠. 전 세계 매장이 있을 때 똑같은 원두를 로스팅해서 커피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근데 한 잔 가격이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리는 거예요. 관세도 틀리고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특히 토지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요것 때문에 부동산은 상품 간 뭐가 대체 관계가 제약이 되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바꾸기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틀리고 면적 틀리고 지세 틀리고 토양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선정하기도 어렵냐면 표준지 선정도 어려워요.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도 선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 개별성이라는 건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 없다.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준공된 건물이 있죠. 얘도 누가 운영하고 누가 관리하냐에 따라서 감가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고요. 수익의 크기도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개별성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인접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인접성에 대해서요. 그 일부 이제 우리 교과서도 그렇고 연결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모든 토지는 물리적으로는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왜? 강이나 호수나 바다나 하천이나 다 같은 토지 자원이니까. 그죠? 연결돼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필요에 따라 경계를 구별해 줬어요. 나라 간의 국경이 있죠. 그 나라 안에 들어가면 도계, 군계, 개인 소유 간의 경계로 나눠지죠. 그렇게 나눠지다 보게 되면요, 이렇게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인접성이에요. 인접성이라는 것은 연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든 토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필요에 따라 경계를 구별하면서 쓰잖아요. 경계를 나누다 보면 붙어있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인접성이라고요. 붙어있기 때문에 소유와 관련해서 경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국경 분쟁 아시죠? 그렇잖아요. 러시아하고 중국 애들이 국경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붙어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개인 소유관에도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소유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땅 기준으로 담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서는 이렇게 밀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 시골에 가게 되면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 데리고 쭉 가서 저기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그래요. 그 손주가 어디까지 그러면 저기 무슨 나무 보이지? 그 나뭇게까지가 아마 우리 땅일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났다고요. 근데 지금은 경계가 어떻게 돼요? 뚜렷하죠. 지금은 뭐 칼로 확 돼 있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소유와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 경계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붙어있기 때문에 얘네가 협동적 이용을 필요로 해요. 여기 공장보다는 공원이 조성이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외부 효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인접한 토지가 발생한 거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동성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문으로 활용된 적은 거의 없어요. 없는데 언젠가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출제자들은 주요 특성을 기준으로 답을 유도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하시는 거. 얘네들의 논리는 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문제 주면요, 대표적인 것만 줘요. 딱 봐도 누가 봐도 부동성이고 부중성이고 영속성이네만 줘요. 포인트 내내를 꼭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쉽게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페이지 54페이지에 가면 입문 특성이라고 돼 있죠. 예, 요 입문 특성이라는 건요, 이 자연 특성에서 주어지는 제약 조건이 있죠. 예,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는 우리 마음대로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양은 우리 마음대로 증가시킬 수가 없어요. 이거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제약 조건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이 추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양도 우리 마음대로 못 늘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여기에 맞춰서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리적 위치는 이동이 안 돼도 이거 세 가지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충남 연기군하고 조치원 일대 있죠. 얘가 이 행정도시인 세종시로 변모한 거죠. 예. 근데 얘로 쓸 때는 주로 농지가 많았을 거고요. 이걸로 바뀌면은 뭐가? 택지로. 근데 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니까 이게 달라지죠. 인구 밀도가 틀려졌죠. 연령대도 틀려진 거죠. 경제적인 가치도 틀려졌죠. 행정상의 규제나 제도도 다르게 적용이 되죠. 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로 바뀌면요. 농어촌 특별교부금 이런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농사짓는 땅이 아니니까. 근데 좀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그 농어촌 특별교부금이라고 농사짓는 분들에게 농가에다가 한 20만 원? 뭐 이렇게 줘요. 그게 이제 농사짓는 분들은 그게 또 쏠쏠한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데 그걸 받으면.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손주나 손녀 오면은 그걸로 용돈 주거나 뭐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그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는 양반들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게 도시적으로 바뀌는 거 싫어하는 지역도 있어요. 바뀌면 그게 끊기니까. 뭐 그런 얘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여러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기억하시죠? 예, 64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4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문제 3번 있죠? 찾으셨나요? 예, 거기 보면 A 아파트 인근 지역에 공항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 공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원이죠, 공원. 예, 공원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이 새롭게 조성이 되고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면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의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에 의한 것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서기 전이나 들어선 후나 A 아파트의 지리적 위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공원이 들어서고 마트가 들어서면은 사회적, 경제적 위치의 변화는 가져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을 2번으로 이렇게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간평 쪽에서는 두 개로 묶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증성이라는 것도 있죠. 물리적인 이 양의 증가는 어려운데 이걸 우리가 제약 조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 공급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20 저기 8회 때 있죠? 예. 이거 바꿔서 틀리게 준 거예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의 증가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면 틀릴 거 아니에요. 부증성은 물리적 공급을 어렵게 만드는 거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예, 그렇게 바꿔갖고 출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를 바꿔서 쓴다고 그랬을 때 있죠. 그럴 때는 무슨 이용이 되게끔, 그렇죠? 최이용 이용이 되게끔 바꿔서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용도의 다양성에 가게 되면요. 거기 55페이지에 그 파생 특징에 보면 최이용 이용의 근거가 되고요. 적지론이라고 해놨죠. 적지론은 주어진 위치에 적합한 용도를 결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적지론이라고 그래요. 얘는 여기에 따라서 무슨 이용을, 예, 최이용 이용과 적지론이라는 거는 주어진 토지가 있죠. 여기에 적합한 뭐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용도를. 그죠? 그리고 거기 보면 창조적 이용이라고 해놨죠. 창조적 이용이라는 거는 주어진 위치에 새로운 용도를 부여하는 걸 창조적 이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 아시죠? 원래 농지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택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된다는, 용도가 전환이 된다는 얘기는 새로운 용도가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창조적 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행과 전환이라고 해놨죠. 예, 이거는 후보지 이행지 개념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면 자, 위치의 가변성, 용도의 다양성이 있고요. 자, 거기 그 55페이지 상단 거기 하면 양가로 이번에 얘가 있죠. 병합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 분할의 가능성이라고 있죠.
얘는 얘네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필요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있죠. 얘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게 어렵게 되면은 용도의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고요. 위치의 변화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종시가 왜 행정도시로 우리가 바뀌어갔을 때요. 그 이전에 바탕은 대규모의 농지였을 거라고요. 농지에 가면 우리가 농로라고 그러죠. 조그만 위에 논두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운기 하나 다니거나 사람이 하나 다닐 수 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돼 있었을 거라고요. 경계가. 근데 얘가 뭐로 바뀌면 도시적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농로를 가지고 자동차가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도로가 어떻게 돼요? 확장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확장이 되면요. 요 중에 개인 소유의 땅인데 이렇게 수용이 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자투리 땅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투리 땅을 가지고는 대규모의 건축물이 못 들어선다고요. 그러면은 개발업자는 요 주변의 땅을 어떻게 돼요? 매입을 한다고요. 다. 그래서 이 토지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합쳐버리죠. 그러면은 건물이 어떻게 돼요? 큰 건물이 들어설 수 있죠. 그럴 때 요게 이제 그 땅에 대한 지분이 있죠. 거기에 따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건물이더라도 일치 각 층마다 소유권이 다를 수 있고요. 층 안에서도 왼쪽 오른쪽이 또 소유권이 틀릴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건물에 가면요. 건물 지은 사람이 있죠. 예, 아무개외 23인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 문장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토지를 우리가 합쳐갖고도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있음으로써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용도의 변화나 위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 병합 분할의 가능성은요. 얘네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거기 병합 분할의 가능성에 보면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부동성과 함께 작용해서 한정 가격이 존재한다고 해놨죠. 한정 가격이라는 표현은 지금 잘 안 써요. 일본식 표현이에요. 시장이 이해 당사자에게 한정돼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왜 이런 거 얘기했었죠. A지가 있고 뭐가 있을 때 B지가 있을 때 뒤에 면적이 175평 정도 되고요. 앞에 있는 게 한 25평 돼요. 그죠? 근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도 25평의 토지 갖고는 특정한 뭐 용도로 건축하거나 하기에 제약적이에요. 근데 이면에 175평은 활용성은 있는데 맹지라고요. 활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얘가 도로변에 있으니까는 얘가 시세가 얼마가 되냐면 한 100만 원 나오고요. 뒤에 있는 맹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 뭐 70만 원 정도 해요. 이렇게. 근데 두 개가 합쳐지죠. 합쳐져서 뭐가 나오면? CG가 나오면 얘가 가치가 더 크다고요. 둘을 합한 것보다. 그러면 둘이 합쳐지면 이 CG의 가치는 평당 예를 들어서 300도 될 수 있고 50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러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을 매입하라고 그럴 때 70만 원 주면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판다고요. 거꾸로 이 사람에게 100만 원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러면 안 팔죠.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가치의 변화가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장이 이해 당사자 간에 한정돼 있을 때는 이 가치를 서로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 거래하게 되면 거래가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 당사자 간에 한정돼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가격을 무슨 가격? 그걸 우리가 한정 가격이라고 그래요. 시장에 가면은 이런 토지들이 왕왕 있어요. 근데 이게 조율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지 팔겠어요? 이 사람에게도 얼마를 줘야지 팔겠어요. 그래서 여기 토지 소유자가 저 상태가 한 20년 이상 지속이 된 것 같은데 가끔 통화만 한대요. 그 연예인의 말로는. 그러니까 가끔 통화한다는 얘기는 혹시 판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거죠. 근데 20년 동안 지속이 됐다는 얘기는 당장 둘 다 돈이 급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럴 때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꼭 급한 사람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걸 팔아야 돼요. 그럴 때는 아주 비싼 가격을 부를 수가 없죠. 당장 급하니까. 그렇죠? 여기다 약간 웃돈 주고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익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거래하는 건요. 발품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임장 활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가보지 않고 우리가 거래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렇다고 55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에 대한 용어 있죠? 그거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시험상에서 인용한 적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보면 토지는 줄어들지 않잖아요. 근데 건물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걔는 수명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동질성이라고 해놨죠. 건물은요,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아파트 보게 되면 1층서부터 꼭대기층까지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질성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 가능성을 얘기하죠. 토지는 움직일 수 없죠. 근데 건물은 해체해서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동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부증성이 있어서 생산이 안 되죠. 근데 건물은 생산이 된다, 안 된다? 생산이 되죠.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종속성이라는 건요. 일단 건물이 들어서기에서는요. 토지의 지목, 형상, 면적, 지세, 지목 등에 따라 건물의 규모나 용도나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일단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면은 건축물의 규모 또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도 영향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종속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신 거예요. 구별할 수 있으시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57페이지 한 속성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한번 예, 정리하시고, 그리고 복습 잠깐 하고, 그리고 경제를 들어가도록. 그 다음 주에 핵심은 뭐가 되겠어요? 예, 경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가. 그렇죠? 아, 근데 왜 표정이 아쉬운 표정이군요? 조금 더 하고 끝날까요? 아, 그건 또 아닌가요? 아, 근데 표정하고 그거하고는 또 틀리군요. 그렇죠? 근데 원래 사람들이 이게 아 끝날 것 같은데 더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표정이 안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 페이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째려보는 거죠. 시계 한번 쳐다보고, 그죠? 이게 그 물론 이제 요즘 이런저런 이제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물론 조심하면 우리는 이제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이게 실상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이제 그쪽도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대구하고 경북 지역을 빼놓고 나면요,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게 갑자기 그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함으로써,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인식을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확산이 된 거고. 예,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들도 진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하반기 시험 봐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지난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픈 추억이 되느냐, 아니면 즐거운 기억으로 남느냐, 이거는 예. 기운들 내시고. 다음 주가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계산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수업 마치고 식사하시고 오후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포인트를 잘 잡고 하시면 돼요. 수업을 들으실 때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들어서 100%라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촬영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설명 쭉 듣고 난 다음에 그거를 내가 풀수 있을 때그 선생님이 추천을 해줘요. 요 정도가 나오면 이 정도는 풀수 있을 거라고. 요런 요령이 있으면, 딱 봐서 대입하는 요령이 있으면 바로바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요령이 되면은 나중에 기본적인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 풀 수는 있죠. 근데 이것도 이런 게 있어요. 응용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그때는 그 내용을 완전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응용적인 문제가 나올 때는 출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낸 거예요.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형식이 달라지는데. 근데 기본적인 형식이 나온 건 우리가 1분 정도에 다풀수 있는 그런 요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운들 내시고, 그죠? 예, 여기 보면 일당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나중에 이제 또 이제 다들 나왔었을 때는 그때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야, 니들은 그때 그걸 다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대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진짜 대단한 거는 나중에 합격을 해야지 대단해지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떨어지게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럴 바에는 뭐하러 나가서 했어? 그냥 집에서 있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운도 내시고. 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